저희 단톡방에 선우용료 양희은, 안문수, 이경실, 박미선, 이경혜, 조혜련, 김지선 8명이 있어요. 우와. 뭐 하나 이렇게 글을 올리잖아요. 거기에 대해 반응 바로바로 하는 게 경혜 언니하고 지선이는 참 순하고 착하거든. 바로바로 올려. 거긴 바로야. 늘 들고 있나 봐. 문승현이 또 리액션 좋아요. 그럼 이제 나 한마디 툭 던지고 양희은 씨 좋다. 짧게 나보다 더 짧아. 맞아. 이게 다 이 안에도 캐릭터들이 있어. 경실 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고 애정 표현에 적극적이야. 투머치야. 그래서 좀 덜 해도 되는데 너무 잘해줘. 경실 누나는 원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단톡방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. 단톡방에서 하트 막 보내고 막 이거는 거기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. 단톡방 같은 데서. 선영 선생님은 저희가 막 유머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자면 갑자기 막 이렇게 불경을 올리세요. 이렇게 정말 생뚱맞게. 되게 좋은 명언 뭐 이게 긴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한참 더보기 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올려.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 조혜련 씨가 나도 뭐 이런 식이에요. 해려의 누나 같은 캐릭터가 또 있어요.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우와. 그렇지. 뭐 리액션을 되게 늦게. 아우 이 모임은 아주 그냥 응? 아우 의견 조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 방에서 의견을 결국은 이제 제가 제일 중간이니까 동생들하고 언니들 사이에 중간이니까 중간 조율을 이제 중간 제가 하는 거죠. 우리 대한민국의 걸크러쉬 센 분들 다 단톡방에 이렇게 직결해 계신 거 아니야? 단톡방 있어요?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 아영은 없어. 아영 없어요? 내가 알기로는 없어. 형이 씨. 내 기준에는 없는 것 같아. 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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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걸 얘기해 줄게. 아이 컨택트는 있어. 뻥치시네. 뭘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해. 아니야 진짜. 거기서 MC야. 아니야 뻥이야 뻥이야. 뭘 뻥이야. 진짜. 너 제대로 만들었다. 와. 진짜라고 믿어 너. 우리는 사실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그냥 자매들이야. 맞아. 공감은 하나도 없잖아. 어떨 때 보면 막 몇십 개가 들어와 있어. 막 이만큼이 일하고 나서 보면은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. 수다를 거기다 떠는 거지. 뭐 안 좋은 일들 있었을 때도 다 공유했거든. 만나면 한 3시간, 4시간 진짜 배가 찢어지도록 웃다 가요. 세상 살면서 이런 모임은 없을 거야. 그럴 것 같아요. 끝나고 나서도 가끔 모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모임이 또 소원해지고 언제부턴가 모임을 하자고 그랬는데 좀 시들해졌던 것 같아. 그게 연남동에 있는 무슨 중국집에서 한번 모였었는데 2년 됐나? 오래됐어요. 그 뒤로 좀 모이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았지. 뭐 그래서 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. 2년이 또 5년 금방 지나고. 그지.